전문가 연결해서 오후 시장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G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오랜만에 우리나라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죠. 새벽에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대형주들도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간 이어졌었던 반등에 따라서 현재 캔들과 이평선 간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격 조정을 하기 위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시장이 빠지는 것을 기다리게 되는데 잘하면 시장이 조정을 받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으로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보수적으로 대응하기보단 그래도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매매를 어느 정도 임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어느 정도 이끌어갔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지금 매수한 것은 어떻게 보면 추격 매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지금까지 강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매수해서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에서 돌아서는 종목들 원래 이제 매매를 함에 있어서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업종 대비 시장 대비 강한 종목군들을 공략하는 게 맞는데 현재는 시장 자체가 너무 많이 단기적인 반등을 보였고 그에 앞장서서 움직였었던 주도 섹터들은 당장 매수하기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하반 경직이 나와 있는 우량한 종목들, 낙폭과대 우량주라든지 하반기가 기대되고 있는 우량주들에 대해서 저점 매수를 어느 정도 해보는 방법이 굉장히 필요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시장이 꺾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거의 한 달, 뭐 2주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어쨌든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2,500포인트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서 2,550, 2,600포인트 이렇게 쭉 올라갈 경우에는 매수를 하기가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더 빠질 거라는 생각이 강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한 달 정도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어떻게 보자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너무 보수적으로는 매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대에 있는 종목 중에서 3분기나 4분기가 기대되는 종목이 있다면 좀 공격적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정리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반등을 앞장서서 이끌어왔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시장 상황이 어쨌든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죠.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뭐 반도체는 최근에 약했지만 그리고 뭐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들 그리고 뭐 조선주들도 최근에 이제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너무 뜨겁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쪽. 제가 오늘은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파마리서치라는 기업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관련되어 있는 주사, 리주란이라는 거에 필러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실제로 2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왔었던 것은 관절염 치료제인 콘주란의 매출 성장 덕분입니다. 이 콘주란이 원래는 의료보험에서 비급여였었는데 2020년도부터 급여로 전환이 됐고 최근엔 이제 SK케미칼과 공동 판매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작년에 체결을 했는데 SK케미칼이 이제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 쪽으로 영업을 하고 파마리서치에서는 좀 더 규모가 작은 쪽으로 영업을 하면서 이 콘주란이 이 관절염 치료제인 콘주란의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콘주란에 대한 매출 개선 가능성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필러 중에서 리주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리주란이 이제 작년 10월 달에 리주란 플러스라는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기존 제재에 비해서 뭐 통증이 덜하고 뭐 효과는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고마진이 나올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콘주란과 리주란의 실적 개선
리조나의 판매가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이 파마리서치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다른 제조업체들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률이 30%대까지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현금성 자산도 많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해도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는 시장이지만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 이제 저점대에서 돌아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시장 대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 시장과 종목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